첫 번째 시간 이영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잠깐 이 반도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IT 섹터의 많은 그 주식들이 좀 빠지고 반대로 좀 바이오주가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오늘 증시의 특징을 보면 일단 미국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미국도 이제 빅세븐이 빠지면서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금투세 이슈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 쪽은 반응을 못 했고 대신에 제가 이런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쩌리들의 반란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쩌리들의 반란? 네, 쩔어 있는 애들이 밑에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왔던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가들이 그만큼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강하게 좀 반등을 주는 과정에 있었고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전부터 주가는 좀 상승을 해왔었던 거고요. 오늘도 이제 상대적으로 어저께부터 시작해서 바이오가 조금 눌리나 싶었는데 미국 시장 영향 받아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온 건 있긴 하지만 오늘 사실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또 2차전지 쪽 대형주들이 장중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플러스 반전됐던 거 그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녹아지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 제약바이오주 오늘 좀 특징적으로 또 꼽으셨는데 수급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나요?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그 계속해서 커버를 좀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주기적으로 봤을 때 7월 달에는 주가가 좀 오르는 패턴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은 주도주로 딱 분류가 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글로벌 라이센스의 결과가 눈앞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임상의 결과가 곧 나오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인데 그게 다국적 제약사하고 같이 엮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들이 시장의 수급을 계속 끌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알테오젠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렉나자 그 리브리반트 병용 투여한 거 3상 결과가 8월 21일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그 아일리아 시밀러 뭐 캐나다 수출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가 또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롱액팅제 그 비만 치료제를 이제 한 달 주사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뭐 펩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롱액팅을 만들고 있는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이런 이제 등치가 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위주로 주가들이 좀 시세를 분출해 왔었고요. 최근에 또 거기와 맞물려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수급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쩔어있는 회사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못 움직였었던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삼바하고 셀트리온이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물론 당연히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진펜트라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고 있고 서정진 회장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그쪽에서 매출을 1조 이상 또 최대 4조까지 목표를 하겠다. 이게 신약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해야 된다. 그런 좀 분위기를 타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힘을 좀 받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그 바이오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비만 치료제 GLP-1 이거와 관련해서 이 열풍이 좀 이건 상당히 좀 오래 가지 않겠냐 그리고 좀 더 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2030년 되면 우리 스튜디오 안에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만이 됩니다. 저기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이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비만 치료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치료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약은 필수인데다가 이제 최근에 그 GLP-1 계열로 해가지고 이제 성과들이 의외의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암을 예방하는데도 또 이제 효과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건 주로 이제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비만과 연관이 돼 있는 암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먹는 쪽, 이런 쪽하고 연관돼 있는 뭐 췌장암이라든지 식도, 그 다음에, 아까 또 저기 신장암, 그리고 담낭암 뭐 이런 쪽에 이제 암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쉬 치료제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이게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예를 들어가지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치료제에도 GLP-1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사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롱액팅제로 해가지고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파킨슨병 치료제로 이 GLP-1 계열을 활용을 했었어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요즘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실제로 했었는데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로 기업 한 군데가 글로벌 임상 3상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LP-1 계열 쪽 이게 단순히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이 확장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영역을 좀 개척을 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물질이다 해가지고 너도나도 요즘은 GLP-1 열풍이 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 이것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당뇨병 치료제 또는 비만 치료제로 국한을 해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이제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 물론 초기 단계입니다만 있기는 있는데 제약사 중에 그거 외에는 주로 이제 이쪽과 연결이 돼 있는 게 그 롱액팅제 그러니까 이제 뭐 1개월 물 뭐 이제 2주제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롱액팅 형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변경을 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이 돼 있는 쪽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이게 좀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실제 그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변형시키는 쪽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열풍을 지금 타고 있는 건 맞지만, 결과가 잘 됐을 경우에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결과 값이라는 거는 나와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카운터 파트너 쪽에서 우리 니네 거를, 니네 기술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 달 제형으로 만들겠다. 결정이 났을 경우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라고 할까 아니면 좀 불확실성은 좀 있다.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구형 치료제를 지금 현재 3,000당 제약에서 에스페스라고 하는 이제 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경구형 치료제 쪽을 좀 찾아보니까 일동 제약에서도 그런 걸 만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에게 맞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한미약품 쪽에서도 그게 이제 원래 그 라이센스 아웃 됐었던 걸 갖다 도로 회수 이제 돌아온 거를 직접 개발을 하겠다. 왜냐면 동양인 서양인들의 이제 체질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조금 몇 개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아직은 임상 막바지라기보단 실제 약을 개발하는 건 초기 단계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글로벌 시장 트렌드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만 치료제 뭐 그래서 릴리 뭐 그 계속해서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또 한 곳이 어디죠? 하여튼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근데 이제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치료제 역할, 뭐 당뇨 치료제 원래 그 약으로 개발됐던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같이 좋아질 거라는 약간 그 만병통치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실명에 대한 경고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당뇨병이 오래되면요 궁극적으로 실명까지 갑니다. 저도 얘기 듣기로는 그 이렇게 손발 이게 좀 자를 수도 있다. 아주 심하면 회사가 돼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약 때문이냐 병 때문이냐 그쵸. 그거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조금 차치 아직까지는 좀 그걸 가지고 막 중요하게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앞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왔던 걸 보면은 앞서 이제 몇 개 그 암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실제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진짜 살을 빼게 되면은 당뇨 수치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운동해가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은 또 더 좋은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GLP-1 이 계열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디까지 확장이 될 것이냐, 그 포텐셜이 생각보다 크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페트론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국립보건원 미국 거기로부터 2035년까지인가 아마 그 독점 사용권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직접 개발에 뛰어들고 막 했었는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 업체가 이제 글로벌 3상에 뛰어든 걸 봐가지고는 효과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장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 결국 이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 아까 노보노나 일라이릴리나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쪽 시장에서 어쨌든 좀 선점을 하든 아니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리스크보다는 포텐셜에 좀 포커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오주의 어떤 그 흐름,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게 이제 알테오젠인데 지금 뭐 새로운 이슈들이 있나요? 일단 알테오젠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ADC 쪽으로 해가지고 표적항암제를 SC제형으로 만드는 이제 작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을 그 허투라고 하는 그 ADC 쪽 거의 표준화가 돼 있거든요. 그 제품에 대한 SC제형을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미국의 그 SC제형 만드는 회사 할로자임이 이랑 계약이 돼 있거든요, 독점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이치 상교 같은 회사 이제 엔허투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은. 거기서는 SC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알테오젠밖에는 상대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알테오젠이 이쪽으로 뛰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ADC 표적 항암제를 만들려고 임상까지 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SC제형 개발을 직접 나설 수도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일리아 관련해 가지고 삼천당이 좀 이제 핫하게 이제 움직였는데, 현재 아일리아 시밀러 쪽으로 해 가지고 알토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 승인 신청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이쪽이 또 강점이 뭐냐면은 이 제형, 제법, 그다음에 PFS 쪽에 그 차별화까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갖춘 데가 삼천당하고 알테오젠하고 암젠하고 마일란인가 그 네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스트 무버로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를 출시하게 됐을 때 알테오젠도 그 후보 중에 하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시밀러 시장에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교롭게도 어저께 치루제약에서 그 허세틴 시밀러를 중국에서 그 품목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기사가 나고 지나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테오젠 기술을 가지고 첫 번째로 품목 승인이 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뭐 매출에 엄청난 뭐 역할을 한다 이런 거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땐 큰 역할은 안 할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밀러 시장 쪽에서 알테오젠의 역할 이런 것들도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요즘은 좀 그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그 브라질의 크리스탈리아라는 사로 그 성장 호르몬 있잖아요. 애들 거, 애기들 성장 호르몬, 인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라이센스 아웃이 돼가지고 그게 아마 인도 시장에서 임상 이상까지 이상 진행하고 있는 걸로까지는 지금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도 중요하고, 또 그 시장이 만약에 거기서 그 신약까지 승인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 선진국보다는 이 제3세계 국가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요. 또 지난달이었나요? 테르가제가 지금 승인이 났어요. 이게 이제 그 SC제형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료 역할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연간 1000억 정도 목표를 2030년까지 연 1000억 매출 목표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될 만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에도 보면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높은 쪽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다른 거에 대한 반영은 안 돼 있고, 오히려 머크 쪽 3상만 이제 그 공식적으로 결과 발표 나고 그거에 따른 품목 승인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이 바이오주는 정말 그
오르든 내리든 들고 있으면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아요. 워낙 그 변수들이 네네. 그리고 또 예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오늘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 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게 이 HLB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한 6%대 빠진 거 봤었는데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라왔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오늘 끝난 게 다시 5% 빠졌네요. 아. 5.6%. 아까 뭐 장중에 플러스도 잠깐 났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하한가 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선방했네요. 어저께 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빠지니까 근데 이제 그 빠졌던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만 지금 HLB에서 그동안 이제 IR을 통해서 밝혔었던 거는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항소제약 쪽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사로 나왔었던 거는 항수제약에서 이미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FDA에서 다시 신청하라고 얘기 들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할 거다 하니까 시장 기대치는 그럼 바로 신청하겠네 이랬는데 어제 이제 기사 났었던 건 10월 달쯤에 신청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면은 그거 한두 달 만에 뚝딱 해서 승인 이렇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한 최소 5, 6개월 이상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바이오 쪽 투자를 꽤 하는 편인데 네. 저는 항상 의심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조금 막 주가가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그러면 뭐 다른 문제 있는지 없는지 막 체크하고 회사에 전화하면 별일 없습니다 얘기하지 그럼 무슨 일 있습니다 얘기는 절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봅니다 꼭. 근데 이제 이게 그 시장 자체도 지금 사실 HLB가 그동안 시장에다가 확신을 줬었던 게 너무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됩니다. 되면은 얼마 됩니다. 이렇게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10만 원이 넘게 움직였다가 갑자기 그 항소제약 이슈라고 하지만 어쨌든 안 돼가지고 보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좀 이상한 뉴스가 나거나 아니면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뉘앙스의 뉴스만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근데 바이오 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바이오주를 포함한 성장주들, 돈을 못 버는 성장주들의 어떤 상승이 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뭐 기존에 잘 나가던 것들이 더 잘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주도주로 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올해 바이오 주식 꼭 포트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8.15에서 그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오 얘기를 되게 수시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5월, 6월은 바이오 안 좋으니까 비중 줄여놨다가 6월 말쯤에서 다시 늘려라. 그런 말씀도 그게 마지막 바이오 말씀드렸었던 거였었고. 근데 이제 이 바이오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23년까지 한국 바이오하고 24년 이후에 한국 바이오는 레벨이 달라질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그냥 말로만 그래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주가 급등시켜놓고 결과적으로 그냥 도로 주가 빠지면서 그냥 가라앉는 패턴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글로벌 신약을 우리나라 브랜드 또는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첫 해가 될 것이고 그 첫 번째 후보가 유한양행 그게 이제 8월 정도 그 다음에 저기 9월 달에 아마 알테오젠이 그 머크 신 그 약 머크약 그 SC 제형으로 하는 거 그게 아마 9월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거예요. 키트루다 관련된 거. 네. 그거 외에도 지금 이미 미국에서 이제 시판 허가가 된 짐펜트라 같은 경우는 신약으로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서정진 회장께서 1조 얘기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신약 중에서 1조 근처에도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브랜드로 해가지고 만든 약 중에. 1조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데 그분이 최대 4조까지 목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신약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통해가지고 판 돈을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결국은 또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데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 바이오 시장 자체가 저변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작은 그 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이 기술을 개발을 하든 만드는 걸 갖다가 유한양행이나 이런 큰 회사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렉나자 관련된 게 그 기술이 오스코텍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 제품. 네. 그래서 그게 라이센스 아웃 지금
그 병용 투여로 해가지고 지금 그 존슨앤존슨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고 그쪽에서 만약에 될 경우에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마일스톤을 같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판매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성장할 거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였는데 그 동안에는 앞으로는 이게 생각보다 많아질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이후 올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제약 바이오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이요? 종목을 제가 특정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워서 그런데 힌트를 준다면 생물보안법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등치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뭐 서회장님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런 대형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주식들 뭐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순서가 뤄로 밀리기는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품목 승인 신청 들어가 있고 미국 회사하고 협업으로 지금 그 글로벌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그 한울제약이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작년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회사 중에서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제가 없는 회사 갖고 있지 않은 회사니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노하우나 또는 라이센스 아웃 이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약 바이오주 계속해서 그러니까 대형주 몇 개 그 종목 중심으로 좀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신 이용훈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